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11월입니다. 11월. 11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이 좋으면 다 좋고요. 첫 단추를 잘 깨면 11월 한달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된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을 거라 자,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제가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까지. 돼지, 코끼리, 소, 그리고 커피예요. 여러분, 땡기시는 거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11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주간 운세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 자, 이 돼지 저금통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타로. 자, 그럼 제가 신중하게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1월 첫 번째 주고요. 이 돼지저금통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요, 말 그대로요, 허니와 머니를 자 모아야 됩니다. 좋은 기운이 있으실 거예요. 저 비즈니스 보면 일이 바쁘시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라든지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연애에서도 이렇게 여신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저금통에 저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결과에 비해서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뭐 창에 찔려서 화살에 찔려서 피 흘리는 것도 있고요. 여기 돌덩이에 짓눌린 정체의 타로. 아, 나는 뭔가 크게 변화를 하고 싶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잘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모두 비어 있고요. 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할 물, 사람들과의 교류는 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일이 바쁘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이번 한주 지나고 보면은 내 손에 쥐어진 건 없고, 그리고 나는 계속 외롭고 나 혼자 있고, 자 그런 느낌을 느끼는 한 주가 되실 건데요. 여기 칼에 찔려서 칼이 아니라 화살이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그 얘기는 뭐다? 요거는 스트레스와 고민입니다. 월화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 중반에, 좀 태클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거는요,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업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지갑이라든지, 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좀 이렇게 태클을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소년의 머리 위에 황금의 새가 앉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 새는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피를 흘리는 요 타로와 만났으니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이 있는 그런 한 주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 지혜의 타로가 있죠?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요거 지혜의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컵에 물이 뭐 반씩이나 남았냐, 아니면 반밖에 없냐, 뭐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일이 바쁘시니까, 뭐 월초죠? 월초니까 일이 엄청 바쁘시겠죠, 당연히. 지금은, 무언가 결론을 바라시기보다는, 머니도 그렇고 허니도 그렇고 자 끌어모으는 시기예요. 계속해서 성실한 노력 필요하고요. 어차피 여신이 타로라서 여러분을 두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뭐 누군가 좋아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 한 주에 결론이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작은 좋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끝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나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에 벌어지는 일, 여러분 주변에, 두루두루 사람도 많이 모여들 거고요. 일도 바빠질 거예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조금 태클이 들어옵니다. 서류 관계 일이라든지, 그리고요, 뭐, 빼먹은 거 없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지갑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금전적으로는 살짝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황금의 새가 날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피를 만났으니 조금, 날아가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비어 있으니 좀 섭섭한 일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몰라준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는 그냥 묵묵히 여러분들 하시는 일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되면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실함이 필요한 한 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일이 잘안 풀린다고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컵이 반씩이나 있냐, 반밖에 안 남았냐,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좀 무난해서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예요. 한 80, 한 2, 3점 드릴게요. 그냥 요거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딱히 뭐 연애 관계에서 임팩트 있는 뭐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재회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금전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다든지 뭐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성실하게 뭐 월초니까 바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지만 말만 좀 많이 돌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런 시기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이번 한주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평범한 게뭐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일주일 안에 뭐 갑자기 뭐 그죠? 자, 요거는요, 내 인생의 해답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이런 한 주도 있는 거죠, 뭐. 자, 고민하지 않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처리하라. 나중에 처리하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민 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좀 줄이세요. 천천히 천천히.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되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너무 사람 많이 만나지 마시고요. 적당히. 자, 요타로 가볼게요.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중요하고요. 그냥 꾸준히 이번 한주 밀고 나가시면 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처리하라. 이번 한 주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한주 삼으십시오. 일 만들지 마시고 사람 너무 많이 만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11월의 첫째 주예요. 복타, 복타. 자, 11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인 코끼리. 집중해서 타로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자, 제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드릴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주간 운세 여러 번 했지만요. 연애 쪽으로 임팩트 있는 한 주를
가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큰 돈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성취되는, 이건 뭐 비즈니스적으로, 예,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황제와 목돈을 상징하는 황금입니다. 최고의 비즈니스의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결과가 이루어지고요. 뭐 어떤 말씀을 더 해드려야 될까요? 예, 100점 만점에 120점도 모자랍니다. 200점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타로 중에서 그냥 이건 매뉴얼적인 해석을 떠나서 제 경험상 요게 나오면은, 예, 요게 나와야 돼요. 일단 제 가장 좋은 타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요 황제도 나왔어요. 황제도 나왔는데 또 황제만 나온 게 아니라, 예, 큰 돈이 들어온다는 요거 나오면 돈 들어옵니다. 돈인데요. 제가 흥분해가지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네요. 돈도 돈인데요. 이건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거는 주간 운세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 뭐 제가 다른 타로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1월 달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실 거고요. 돈도 들어오실 거고요. 자, 이렇게 세 장이 줄줄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11월, 12월 2020년에 마무리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 있어요. 하여튼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셔도 좋고요. 투자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도 대단히 좋은 한 주. 그냥 이거 주간 운세라고 하기 아까워요. 이거는 월간 운세 가야 되고요. 월간 운세를 넘어서, 자, 이런 타로를 선택하셨던 거, 하셨다는 거. 그리고 저랑 같이 뭐 주간 운세라든지 저의 제너럴 리딩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나왔다. 그렇다는 건, 예, 타로는 항상 괜히 나오는 거 없습니다. 무언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최고의 한 주. 11월 한 달 최고의 한 달. 11월, 12월 2020년의 마무리는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하세요. 다 하시는 걸 넘어서 가만히 있어도 금전적인 기운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오고, 자, 목적 달성 결과, 이직, 그 다음에 뭐 시험은 다 좋아요. 지금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뭐든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 남들이랑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나서서 이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점점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끼리는 뭐냐? 살짝 조은이에요. 여기, 예, 나침판, 예. 그리고 달의 타로, 예, 변덕, 변심. 야,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예, 이 시간을 조금씩 에너지를, 예, 깎아먹을 수 있다. 그런 조언이에요. 여러분 걱정되시고, 예, 불안하시고, 내가 요즘 사람이요, 너무 일이 잘 돼도요, 이게 뭐지? 이게 뭐 거짓말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주에는 조금 이동수 있습니다. 이동수 나쁘지 않아요. 말탄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소식 있고 이동수 있고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변덕의 타로 달이 있습니다. 너무, 예, 불안하시고 뭐 이거 걱정되시고, 야, 이렇게 내가 잘 돼도 되나? 예. 그럴 때 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예. 상대방의, 예, 조언을 좀 많이 들어라 정도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최고입니다. 최고. 예.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예, 뭐 이런 디테일한 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예, 벽을 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만나세요. 지인이라도 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예.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여자친구 뭐 썸남이 있든 썸녀가 있든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 인연이 닿는다면 무조건 만나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일을 먼저 끝내라. 그죠? 예,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일이 다 잘 되니까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 좋은, 상대방의 좋은 좀 들으시고요. 아, 먼저 순서대로 좀 끝내면서 지나가는, 예.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축하 포카 드리고요. 이번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요, 연말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선택지 선택해주셨다는 건, 예. 무언가 특별한 거예요. 요거 잘 자주 보세요. 좀 힘이 딸린다거나 좀 마음속으로 좀 걱정되고 불안하실 때는 요 선택지 자주 보시고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타로는요 한 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타로가 어느 타로 옆에 나오느냐 그런 것도 다 중요하거든요. 자, 요런 타로는 제 올해 안에는 어쨌든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는요 제가 올해 안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어지간해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주간 운세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응원합니다. 복타. 좋은 기운 많이 가져가세요. 11월에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 선택해 주신 여러분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11월에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11월이라면 거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은 무언가 새롭게 일이 시작되네요. 저는 이번 한 주라기보다는 11월 달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열정. 자, 열정을 상징하는 타로 그리고요. 미로입니다. 복잡해요. 예. 그리고 지팡이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데요. 이렇게 또 불꽃까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일에 들어가시겠네요. 이 연말에. 예. 자, 어디 뭐 이직을 하셨나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여기 부담스러워요. 자, 시뻘건 눈동자의 곰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칼이 있습니다. 예,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예, 북소리. 자, 요럴 때는요 좋은 자의 얘기, 상사의 얘기 뭐 그냥 들으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장하실 때가 아닙니다. 주 초반에 회의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예, 창이 여러분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뻘건 눈동자의 곰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어요. 이건 고춧가루라기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생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예, 의견 하나하나에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예, 여러분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풀입니다. 화풀이. 맞대응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예, 아, 이번 한 주 조금 힘드시겠네요.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버리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비즈니스 쪽으로는 대인관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한 주에 뭐 황금 금전적인 이익 뭐 당연히 예. 요런 인물이 라이벌이라든지 요런 인물이 있으니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동수도 이번 한 주는 좀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다만 여자가 북을 치고 있습니다. 예. 연애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대인관계로 확대 해석하자면 이런 라이벌 여러분들을 괜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 뭐 동료들한테는 뭐 그래도 예 좋은 평가 받으실 거고요. 예.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황금에 또 왕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번 주에 목돈도 들어오실 거고요. 다만 그 돈 들어온 거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연애운이 제일 가장 좋은데요. 예. 요거 정도 된다면은 예. 제가 살짝 지금 잠시만요.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 자,
요거. 자, 뉴페인데요. 완전 뉴페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지냈던 사람 정도로 할게요. 자, 그분과 예, 관계 발전이 있을 겁니다. 미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잠깐 인사 나누는 것 정도, 예,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여기 사랑을 먼저 표현하라라는 소는요, 당신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서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뭐 SNS를 보낸다든지 따뜻한 인사 한마디라도 전해 올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편하게 인사 한번 하는 거, 그러면서 대화 나누시면서 그 만남을 이어가 보세요. 뉴페 들어왔습니다. 완전 뉴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인연이 있는, 뭐 얼굴이라도 알고 지내는, 뭐그 정도에서, 예, 북을 치고 있죠. 여러분들의 11월이 기대가 됩니다. 예, 먼저 조금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자, 목돈이 들어옵니다. 상대방한테 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대인관계에서도요, 뭐 자기 생각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마이너스로 만들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연애에서 뉴페, 예, 11월을 예, 지배합니다. 이 사람이. 예, 마음을 좀잘 표현하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번 한 주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예,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소니까, 예, 감정을 좀 표현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깔끔하게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제가 요 미로 말씀드렸죠?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인사 한번 한 정도, 연락이 닿은 정도, 그리고요. 뭐, 살짝, 예. 어느 정도는 관계가 발전된 정도가 최고 나이스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예. 일이 좀 꼬이네요. 대인관계에서 좀 꼬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뻘건 눈동자에 뭐 곰, 뭐 이런 거. 예. 그래도 예, 황금의 동전도 있고 하니까 목돈은 들어오실 거예요. 돈 들어온 거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예, 고민 얘기하면 여러분을 마이너스로 만들려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인관계 그렇고 연애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살짝 뉴페. 예, 11월을 지배합니다. 이번 첫째 주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사귀는 거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이어지실 거예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너무 급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자, 11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예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속임수의 타로입니다. 잘 보시면 눈과 귀가 없어요. 이거는요, 맘먹고 여러분을 뒤통수, 거짓말, 속이려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조심해 주셔야겠죠? 비즈니스에서, 회사에서 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맘먹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돌덩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망망대해 혼자 있어요. 미로. 요거는 풀리지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대의관계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이건 비즈니스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어떻게 보시면은, 예, 다행인 거예요. 크게 여러분의 인생을 태클 건다기보다는 비즈니스에서 그것도 주간 운세이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속일 수 있다. 이용하려고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
너무 마음을 열지 마시고요. 예. 여기 조화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회사 안에서 대인관계는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죠? 너무 친해져도 힘들어요. 자, 좀 치대네요. 예,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탁, 그런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 거절하기 힘든 부탁 같은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아시죠? 예, 나 힘들다. 나 지금 바쁘다. 그런 거 무지무지하게 어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 무언가 부탁을 하기 전에, 예,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시는 겁니다. 아, 나 힘들어 죽겠어. 바빠. 라는 거 많이 많이 어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그런 어필하시는 걸 떠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한, 예,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계속 차를 마시네요. 예, 그 여유예요, 여유. 예, 칼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칼이 필요해요. 예, 조금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칼을 든 왕이 있습니다. 예, 칼을 휘두르셔야 돼요. 예, 무조건 예스 하시면 안 됩니다. 노라고 하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히 금전적인 기운은 아직 초반이다, 월초라 그런지, 예, 그것도, 예, 비즈니스적으로 뭐 결론이 맺어진다거나 그런 한 주는 아니고요. 여유가 필요한 한 주, 그리고 누군가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해올 수 있으니 무지하게 바쁜 척 하세요. 먼저 차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칼의 기사가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은 여유 있게 이 소식을 즐기는 듯 커피를 한잔 하시죠. 예, 기다리던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딱히, 예, 뭐, 연애 쪽으로 뭐, 갑자기 급진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니 정도의 그런 소식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 좋든 싫든, 예, 또, 건너 건너 얘기를 또 들으실 거고요.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들어주기 힘든 어려운 부탁을 해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돌아서 몰래 차를 한잔 드시는 휴식이 필요한 여러분 좀 쉬어 가셔야 되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서 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몸에 무리옵니다. 다만 액션은 취하셔야 돼요. 사람들 있을 때는 아 바쁘다 바빠,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뭐 바쁘다, 뭐 그런 거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번 한주 되셔야 됩니다. 예,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딱히 뭐 평범합니다. 예, 그래서 칼이에요, 칼. 예, 무조건 예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라고도 말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 예, 뭐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딱히, 예, 연애나 대인관계에서는 좀, 아, 연애 쪽에서는 쏘쏘, 대인관계에서는 사람 조심, 예, 노라고 얘기 딱 부러지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에는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내 일을, 내 힘든 걸좀 떠넘겨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 바쁘다 바뻐를 좀 시전해 주시고요. 돌땡입니다, 돌땡이. 성실함. 그냥 그동안 하에 오셨던 거 그냥 꾸준히 또 이번 한주 이어가실 거예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차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여러분이에요. 예, 여기서 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럴 때라는 거.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예. 가치를 찾게 될 것인데요. 지금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혼자서, 예, 이 힘든 길을, 예, 앞뒤 없이 막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쉬세요. 이번 한 주는, 예, 여유를 조금 가지셔도 돼요. 커피 한 잔의 여유 필요하고요. 너무 무리해서 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좀 지혜롭게 보내야지 이번 한 달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지. 괜히 이번 한 주에 무리하시다가 퍼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꾸준히 노력하시되 살짝 휴식이 필요한 쉬어가는 이번 주 되시면 되세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